최소한의 문장을 읽고 답을 하는 거. 이제 그걸 목표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점수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또 시간상의 압박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거다. 그거. 특히 리딩 같은 경우에는 좀 악명이 높죠. 왜? 시간 압박 때문에 뒤에 부분을 뭐 반을 뭐 찍었네 어쩌네 막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대로 이제 그 답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 인퍼런스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인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그 입맛 따라 취향에 따라 좀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냥 코렉트 문제 같이 보기를 본 다음에 보기에서 나온 키워드를 챙긴 상태에서 본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맞춰가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할 일은 먼저 문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발견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unemployment rate from the passage?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 자, 실업률에 대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 추론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식으로는 글쓴이의 주장 있죠. 주장을 알면은 뭐 코렉트 문제건 인퍼런스 퀘스천이건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여전히 정독하는 걸 먼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정독. 보니까 지금 바로 나오네요. 실업률이 종종 trotted out 된다. 이게 이제 뭐 제시되다라는 뜻인데, suggested라는 단어가 될것 같은데, 수동태니까. 이거 모른다고 치고, 실업률이, 뭐에 의해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뭘로써, reliable indicator of economic health. 어떤 경제적인 건강에 대한 지표로, 신뢰할 만한 지표로써, 정치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제시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 모르지만은, 뒷내용 통해서 얼추 파악되시고요. However, 네모 깎아 주세요. 하지만,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률 자체가 뭐다? 신뢰할 수 있다. 의존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모음 삼아서 보기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 이 실업률이 It classifies all full-time students as employed. 자, 일단 여기 지금 학생에 대한 언급이 아직 없어갖고 내가 안 읽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B. It is closely proportional. 아주 비율이 이제 맞대요. To employment rate랑, 그러니까 이제 고용률에 밀접하게 비례한다. 뭐가? 실업률이. 이건 일단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는 It does not accurately reflect.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 뭐를? The status of the economy. 경제에 대한 status가 어떤 뭐 지위나 상태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답 괜찮아 보이는 거. D는 It is only used. 그거는 오직 사용이 된다. In predicting long-term economic health.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인 건강상의 예측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 일단 only라는 거 이놈은 되게 좀 무서운 표현이에요. only나 네버나 올이나 에브리. 자, 이게 나오면 일단 거의 오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그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일한 단어가 본문에 언급이 되어야지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봐도 일단 얘는 제껴지고, 지금 하위법까지 본 상태에서 바로 시로 맞추면 됩니다. 선생님, 풀타임 스튜던트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읽어 내려가면은 이제 더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보고 바로 답 챙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한 줄, 한 단어 보고 지금 보기 A, B, C까지 본 상태에서 답이 나오게 된 거예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키우는 거는 리뷰할 때 하시고,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다볼 생각은 아예
Do you even think about it?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